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얼마 전에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무슨 일이세요? 아, 저희 또 다른 게 아니라 또 요즘 또 예? 음악 행사 철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예, 뭐 요즘 뭐 행사 이런 거안 뛰세요? 뭐 시계만 마저 뛰죠.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아, 저희가 또 이제 12월에 네. 또 킨텍스에서 거기서 이제 무대를 하나 좀 재밌게 하나 벌리고 있는데 예, 한뭐 몇천 분이 오시는 아, 아주 거대한 무대 네 연말에 거기 킨텍스에서 무대. 연말이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근데 QWER이 딱 예, 헤드로 나오고 예? 라온님도 나오고 스타일라이브 이렇게 두 분도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다 이제 조매력님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조매력 유니버스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QWER은 뭐 참지 하고 그냥 이제 바로 OK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근데 또이 QWER이 최근에 또 디스코드 내면서 이제 걸밴드로서 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얼마 전에도 루이스콜 예? 형님도 만나시고 인스타그램에서 또 빅밴드 또 만드신다고 제가 또 소문을 또 들었는데 조금 또 다른 무대와는 또 차별화되게 좀더 특별하고 좀더 감정적이고 이모셔널하고 약간 감정적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좀 드는데 그래요. 빅밴드.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정확하게 언제예요, 그러면은? 연말이면. 자, 2023년 12월 2일 오후 6시 30분이고요. 12월 2일이요? 그럼 한달 남았네, 한 달? 부동의 첫사랑도 한달 만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천명 모셔가지고 간지나게 또. 예.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한달 만에 빅밴드를 만들어요? 아, 그러면 저기 시우밍님이랑 합방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전화를 안 받네. 요즘 막 아주 막 베니그린이랑 합주하고 이러더니 월클 됐나 봐. 전화도 안 받고. 진짜 안 받네. 뭐지? 아니, 아이고 사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12월 2일날 뭐 하세요? 뭐 있을걸? 왜? 무슨 한달 전인데 스케줄이 있어. 아무튼 그냥 그때 비워놓으세요. 알겠죠? 뭔데? 그 빅밴드 만들어가지고 저 2,000석짜리 공연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야, 근데 이거 오리지널 곡 해야 되는 거 아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애니메 페스티벌 그거 무대를 재활용해서 하는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커버곡으로 한두 곡, 오리지널 곡세 곡, 빅밴드로. 아, 나 빅밴드 곡안 써봤다니까? 빅밴드 뭐 그래도 쓰면 아, 써주지 맞아. 않을까요? 빅밴드는 완전 다른 거야. 난 재즈 뮤지션이잖아. 아, 그러면은 아는 동생 중에 술판 친구 한명 있는데 그 친구가 그거 해. 재즈 빅밴드를 해. 걔한테 가서 물어보자. 나 여기 처음 와봐. 와. 아이고, 일본을. 수고하세요. 뜨끈한 소주 좀 드릴까요? 아니, 일본을. 그너 전에 뭐냐 그 포머 채널 있어. 재즈 빅밴드 했잖아. 일단 너 12월 2일이었지? 12월 2일? 갑자기? 12월 2일 뭐 만들면 되죠, 형인데. 빅밴드 공연을 할 거야. 네. 2,000석. 2,000석이요? 갑자기? 그 너가 빅밴드를 했었잖아. 네네네. 거기 되게 웃기게 지휘하시는 아저씨 있더라고. 진짜 있죠, 있죠. 근데 그 사람, 그분을 좀 이렇게 소개받을 수 없는 이제 바로 조치를 취해 드릴게요. 어디? 오케이. 전화 오면 될까요? 아니, 일단 어디 좀 들어가서 얘기 어디 좀 들어가서 좀 조용한데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네. 그 보니까 그분이 네. 윤석철 거기서 세션도 하시고 그거 뭐 많이 하죠. 아주 뒷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아니 그냥 빅밴드 편곡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딱그 사람밖에 없어. 지휘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웃긴 거 근데 웃긴 거는 이제 지휘자실도 따로 제공했을 정도로 대우를 받고
노트북의 기인자지 단독 제공받았어요. 이야. 그 정도의 이제 인지도가 있네 우리 시내에서는. 그래서 그분을 섭외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분 집을 아니? 알죠. 이사를 도와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아 진짜로? 아 진짜? 그러면은 너 언제 퇴근해? 뭐 지금 나갈까요? 지금 아니, 나가도 이건... 괜찮아? 나가면 사장님한테 혼나긴 하는데 내가 사장이니까. 그럼 지금 찾아가버리자. 아 이거 좋지. 왜 그래? 아니 근데 아니, 확실하게 아니 모르는 아니, 아니 우리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지금 집에 아, 있는지 진짜 해봐요. 한번 해볼게. 어. 내가 좀 조치를 딱 취해드릴게. 예, 비스 송주범 군납병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송주범 군납병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뭐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당직이십니다. 아 혹시 그 지금 되게 계시면은 저기 조무수들과 한번 찾아가도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설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좀 기가 막힌 놈을 들고 가겠습니다. 뭘로 가져올까 했습니다. 소주 어떻습니까 형님? 원래 소주 한 컵 마시지. 소주 한 컵 마시고 잘 갖다 댈게 있습니다. 그 돼지고기도 방송을 막 찍어 먹어야 제맛 아닙니까? 그 저희 그 형 이사 간 댁으로 제가 영등포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예, 필승. 필승, 필승 조심하. 필승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되게 의외네, 성격이. 성격은 되게 재밌으신 분인데 단독으로 롯데 콘서트 지휘자실 서울 만큼. 간지나. 아, 간지나죠. 어, 대박이다. 아, 이거 뭔가 약간 스릴 왔는데? 같은. 무서워, 근데. 그거를 집들이 선물을 그래도 내가 사가야겠다. 아 그래 집들이 선물을 사가면은 그래도 괜찮겠지.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 일단 나가서 사가지고 네 가자고.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 출발하자. 아니 술 이름이 어차피야. 어차피 함께 할 거니까. 어차피 함께 할 거니까 어차피로. 어차피. 어 좋다. 저의 오야봉은 막걸리를 좋아하세요. 구수함을 좋아하시 막걸리를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육도 1리터 관악산 생막걸리인데 이게 뭐야? 네, 이거 1리터 용량적으로 이제 선물로 딱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맞아. 내가 그때가 그 해주겠지? 블루모 아, 예.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아하겠지? 좋아. 어. 어디야? 이게 여기 암구고가 너무 심한가? 어, 먼저 들어가. 이 암구고는 이. 오이 열려. 아 이거 가도 되냐고. 아 몰라 간다. 나중에 문제에 너네가 수습해라.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형 미안해요. 뭐야? 안녕하세요. 처음. 처음 뵙겠습니다. 아, 와서 된다 그래가지고 머리감 좀 몰라서 미안해. 누구세요? 아니. 그. 잠깐만요. 아, 누구세요? 저는 그 유튜브에서. 아, 저기 조메랑님 아닙니까? 아, 잠시만요. 많이 봤는데 저 아시는 거. 저 아세요? 인터넷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아, 네.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떡해. 아, 나. 저 여기 한 분 더. 아, 진짜. 저분 좀. 아, 진짜 죄송해요. 아니. 아, 아이고. 여기는 아주 좋. 김영진은 지민도로 씨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말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니. 교통정리 아니 진짜. 아니 한 얘기가. 교통정리 영상 진짜 잘 봤어요. 아, 잠깐만요. 네. 죄송해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아,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이고. 아, 이거 이게 뭐죠, 이게 지금? 아, 일단은 제가. 이게 뭐죠? 일단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예, 예. 제가 지금 빅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예. 빅밴드요? 예. 예. 그리고 이거 뭐죠?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니 제가 일단은 12월 2일날 시간 되세요. 보니까. 와 이날에 딱 아무것도 없는데. 아 진짜요?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심의원이 그러면 됐다. 일단은 좀 정리를 하시고 앉아서 얘기하시죠. 아, 예, 예, 그러시죠. 예. 아, 일단은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저 조장호라고 합니다. 예, 저 이삼수라고 합니다. 이름이 이삼수예요. 예, 아, 예. 이게 뭔... 좀, 제가 좀 사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제가 빈손을 오기 좀 모여가지고. 어, 막걸리네요? 네. 예스. 막걸리 좋아하신다고. 맞아요, 막걸리 제일 좋아합니다. 일단은 지금 재즈 상회라는 빅밴드 하시잖아요. 했었죠. 예. 했었죠, 했었죠. 예, 예, 했었죠. 이제 끝났나요? 예. 끝났어요. 아, 그러면 어? 좀 한가하시겠어요? 한가하죠. 제가 그거 지휘하는 영상을 우연히 아, 봤어요. 봤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좀, 좀 그 디깅을 했습니다. 아 진짜요? 그리고 아. 윤석철님이랑 그 세션도 하시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두서없게 예. 좀 부탁을 좀 드리고자. 아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은 그 빅밴드 편곡을 제가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곡은 아... 일단은 기반은 이제 지민이랑 제가 쓸 건데 네네. 그걸 이제 삼수님이 빅밴드 이렇게 브라스적인 부분 좀 맡아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 내가 할 수 있을까? 오리지널 곡을 세 곡을 해야 되고요. 어... 예. 커버곡 두 개를 해야 돼요. 어... 12월 2일까지 한 달에? 잠깐만. 잠깐만. 아 12월 1일에 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 어떻게 해 이거? 이거 못해! 나 못해! 할 수 있어요. 아, 할 수 있나? 네. 만약에 못해더라도 욕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아, 그럼요, 네. 할게요. 네. 하셔야 돼요. 네, 할게요. 맞아요. 선생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관악기 세션을 잘 알지 못해요. 네. 그 부분을 좀 선생님이 담당해 주실 수 있는 아, 섭외... 그 멤버 소집과 이제 그 총 담당을 이제 제가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제 대신에 그 세션 하는 분들한테 예. 뭐를 하는 건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그런 반응을 위해서. 아, 좀 바쁘신데 되게 다들 너무 바쁜데 한번 해볼게요. 부탁해볼게요. 한번. 아 좋습니다. 네 부탁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생각 중인 게 예. 그런 약간 마칭 빅밴드 이런 느낌보다 예. 팝펑크 퓨전 일렉트로닉 빅밴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뭐야? 일단 그런 건 없어요 선생님. 어 왜요? 없지 팝펑크 뭐 그러면 일렉트로닉. 우리 만들자. 고대연으로! 그럼 악기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빅밴드 하면은 원래 구성이 어떻게 돼요? 그 트럼펫 4대, 그리고 트롬본 4대, 그리고 목관 악기, 그 색소폰 5개 가 기본 원칙이죠. 아 진짜 많다. 그리고 기타, 베이스, 피아노, 드럼 이렇게 4개 퓨전 빅밴드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태평소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나 집에 가도 돼? 미안한데. 아 근데 태평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로이스 코 같은 노래인데 갑자기 태평소가 하가 들어오는 거야. 사실 그건 없긴 해. 그 제가 옛날에 국악기만이라고 그 국악기 분들도 한번 쫙 이렇게 한번 이렇게 포섭해서 한 적 있거든요. 아 진짜? 거기에 한유종 태평소가 있어. 아 대책이었구만. 그 태평소 아저씨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아이고 세현님 잘 지내십니까? 누구시죠? 저입니다 저. 잘 아는 분이라네. 아 혹시 매력님이십니까? 예예예. 예. 제 번호가 아니, 없으셨나요? 아 지금 번호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아유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아 그 다름이 아니고 예 혹시 12월 2일 날 시간 괜찮으세요? 12월 2일이요? 예. 아 제가 일정 체크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예. 예예예 다 비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선생님 그 태평소로 블루 트레인 가능하시죠? 블루 뭐라고요? 블루투스요? 아 원래 안 돼. 블루투스는 예 블루투스는 제가 좀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블루투스가 아니라 그 태평소로 재즈 가능하시잖아요, 그죠? 예예 뭐 하라면 합니다. 예. 아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최고다. 그러면 제가 자세히 한번 연락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와 이게 돼? 근데 뮤지컬 공연 때 보니까 악기별로 뭐 한두 명씩 있더라고요. 예 그쵸. 근데 플루트이 플루트 솔로잉 엄청 하더라고요. 예 그쵸 플루트 플루트를 지훈이를 배워. 이렇게 그냥 아는 사람 그냥 다 부르자는 거 아니야? 또 맞아. 지훈이 한번 전화해볼까요? 지훈이 한번 전화해보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야 지훈아 너 12월 2일 날 시간 돼? 시간 돼.
되게 빠르게 나온다, 야. 아니, 근데 왜 그날만 다 돼요? 아니, 지훈아, 그러면은 2일날 비워두고, 다음 주에 한번 보자. 왜 우리 뭐 하는데? 아. 그리고, 맞아. 그러니까 빅밴드에 바수는 안 들어가나요? 바수는 나는 근데 바수 나도 본 적 없어. 아니 근데 바수는 그렇지 원래 클래식 악기잖아요. 바수는 가지고 재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은 벌만 없다 그러면은 조금 아 바순자니 아니 뭔가 되게 고수가 많다. 그러니까요. 그냥 그런 사람들 제가... 때문에 내가 술 팔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술 장사를 하잖아 진짜 재능충들. 베이스는 지난번에 지민이랑 한번 맞춰본 친구가 또 있어요. 오 가마라범님? 정승현 씨? 네. 내 친구인데. 진짜요? 정재환 씨라고 트럼본 하시는 분도 아세요? 걔가 이번에 나랑 빅밴드 같이 했던. 어머. 아 그래요? 네. 그분이 조력사무소 정빵빵님. 친이 좀 조금 그거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한번 물어보고. 약간 좀 최소한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의 구성이면 몇 명 정도로 생각하시죠? 한 15명에서 한 17명 정도. 네, 괜찮은데? 네, 그 정도. 드럼, 베이스, 거기에 이제 근데 태평소와 들어간다 태평소, 플룻, 바순, 색소폰 뭐 둘, 트럼본 둘, 트럼펫 3명 보컬. 제가 2위를 불러야 돼요. 오, 빠지면 안 돼? 일렉트로닉이 어디서 나왔냐? 아, 거기가 일렉트로닉 2위였네. 맞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잠깐만. 괜찮은 2위? 네. 그래가지고 네. 이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아 이게 일회성이 아니에요? 네 일회성이 아니에요. 그 혹시 QWL이라고 아세요? 아시는구나. 알죠. 네 거기랑 같이 사요. 근데. 예? 저희가. 누구 제일 좋았어요? 저요? 저 터다니 제일 좋았어요. 이거 됐다. 아, 그 다른 분들도 제가 좋은데요. 야, 오늘 제가 책임지고 악수 시켜드릴게요. 아, 예, 예, 예.